한 쇼핑몰에 놓인 여러 개의 침대. 0.3평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침대는 모두 주인이 있습니다. 다운 엄마의 침대, 민서 엄마의 침대, 유경 아빠의 침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침대를 가져다 둔 건 다름 아닌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왜 이곳에 침대를 가져다 놓은 걸까요? 0.3평의 작은 침대에서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아이 곁을 지켜야 하는 부모들입니다. 이들은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간이 침대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 이제 구부려서 자게 되죠. 많이 자도 뭐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더 힘드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되니까 제가 참고 했는데 병원에 계속 있다 보니까 몸이 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병실에 보호자가 한 명만 출입하도록 제한되고 있는데 병원과 집이 먼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이 창원인데 이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아빠가 온들 보호자는 한 명밖에 못 있잖아요. 바도 터치하고 제가 어디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제주도라 하다 보니까 병원은 서울도 다니고 부산도 다니고 있어요. 한 명 같이 가는데 제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한 명은 모텔 같은 데서 숙박을 해야 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료에만 전념해도 부족한데 여러 현실적인 문제까지 마주해야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아프면 자기가 다 이제 할 거다 이제 이런 걔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가 힘든 거 아니까?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집이 있습니다. 2019년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지어진 RMHC 하우스 이야기입니다. RMHC 하우스는 아픈 아이와 가족들이 언제든지 머물며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객실은 물론 주방, 놀이방, 세탁실, 도서관, 옥상 정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하우스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올 곳이 있잖아요. 그럼 아빠가 잠시 보여주고 저는 여기 와서 조금 쉬고 여기 안마의자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서 완전 골아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이제 가죠. 주방이 깔끔하고 따로 분리돼 있고 식기비도 있고 그러면 계속 사 먹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고 보호자들은 RMHC 하우스에서 숙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또 아픈 친구들 또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소통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위안이 되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집을 지었을까요? 먼저 RMHC 하우스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RMHC는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체리티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맥도날드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가 맞습니다. 1970년대 미국 미식축구 선수 프레드 힐은 백혈병에 걸린 딸을 간호하느라 병원에서 지내다가 다른 보호자들도 자신과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프레드 힐은 지역 내에 있던 맥도날드와 함께 모금 운동을 시작해 중증 질환을 앓는 아이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하우스를 만들었죠. 이 하우스는 이후 RMHC 재단으로 발전하게 되고 RMHC는 맥도날드의 후원을 받으며 여러 나라에서 환아 쉼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68개국에서 368개의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2019년 경남 양산시에 RMHC 하우스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양산 RMHC 하우스만으로는 환아와 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기 역부족입니다. 특히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에도 쉼터가 필요한 실정이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수도권의 RMHC 하우스 2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며 기부 캠페인도 벌이고 있죠. 해피밀과 행운버거 판매 금액의 일부가 RMHC 하우스 건립에 보태지며 매장에는 모금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례 자선 바자회 맥 해피데이를 열어 맥도날드 임직원과 가맹점주도 함께 기부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울림 101장 시상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 지쳐있을 환아와 그 가족들. 이들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작지만 큰 기부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RMHC 하우스 2호 건립을 위해 함께 응원해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